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사님 하반기 시장 뭐 한 달 전에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하반기 시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어떻게 보시고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 또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요인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좀 기분 나쁜 얘기긴 하지만은 글로벌 꼴찌가 우리나라다라는 걸 갖다 확인시켜 주는데 더 기분 나쁜 거는 우리 위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보지 않는 국가들이 상당수가 들어 있다는 거. 그러네요. 이런 거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가 올해 얼마만큼 힘들었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제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그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왜 주가 안 올라? 이렇게 문제 물어보시는 분들 네. 계시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투세로 노이즈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이해하고 주식 시장에 관여했던 상당 금액의 자금들이 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금투세 폐지한다고 그 돈이 다시 돌아오냐는 거죠. 안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오냐면 미장에 네. 들어가 가지고 일단 수익을 크게 맛보고 있고요. 네네. 제 고객님들 지금 미장 넘어가신 지 딱 두 달이 안 됐는데 수익률이 지금 25% 30%입니다. 거기에다가 미장에서 지금 사놓은 주식들 자체가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주식들이 아니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주식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 또 미장의 어떤 시스템에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감 특히 최근에 보시면 국내 그 상장되어 있는 대형사들조차도 그 주주, 소액주주를 무시하거나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주식 매입하고 소각했다가 다시 또 증자하고 또 뭐 지금 몇 개 한 군데서는 또 뭐 자회사를 갖다가 이쪽에서 떼가지고 저쪽으로 갖다 붙이는 것도 하고 있고 네. 얼마 전에는 또 지난주 금요일 날에 나왔었나요? 유상증자 공시를 장 끝나고 그것도 6시 훨씬 넘어가지고 이건 뭐 이런 식으로 해대는 시장에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수익까지 많이 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넘어갈 때 환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 네. 그 부분이 붙잖아요. 넘어가거나 네. 들어오거나 할 때. 네네. 그것도 또 다른 허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국장의 메리트가 지금 없는데 미장에서 수익 났다고 다시 넘어와서 국장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바로 반응을 못 하는 거고요. 그런데 금투세가 폐지가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주가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급락을 해가지고 어떤 커다란 크라이시스나 리스크가 더 부각되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 보인다 싶으면은 대기 매수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무조건 이탈을 해가지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많아지고는 있지만 금투세 폐지가 되고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다시 국장으로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생긴다. 잠재 어떤 대기 수요를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호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런 것보다는 좀 중기적인 그림에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국내 증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살 유인이 없어요. 내부의 그 자금을 가지고는 지금 끌어당길 요인이 없다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싸지도 않고 네네. 특별히 글로벌 증시의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메리트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 외국인들조차도 지금 사실은 적극적으로 들어올 유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세력보다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그냥 주가가 흘러내버려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반대매매가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아마 코스닥 하락 종목수가 역대 두 번째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개별 종목들이 또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신용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부각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빠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눈에 보이는 대안, 대체 방안 이런 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원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될 만한 유인이 당장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나 정치권에서 증시가 어려우니까 증시 부양책을 내놔가지고 뭐 대응책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 일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온몸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얻어맞기 시작하면은 쭉 한 방향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요 어느 시점에서 그 가격이 싸 보인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개별 종목들은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우리가 잘 모르는 중소형주는 잘 안 들어옵니다. 네네.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게 될 거고 대표주 위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거 역시 대형주와 대표주 위주로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게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올 연말 연초 일단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취임하기 전까지는 별별 얘기들 계속 나올 거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좀 주가는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보여지는 게 지금 테슬라가 지금 360불이 넘었죠. 제가 그거 한 달 보름 전에 사드린 게 200불대 초반에서 사드렸는데 이게 단기간에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대선 이후에 올라간 수익률이 훨씬 큽니다. 100불 가량이 올랐어요.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미장 역시도 정상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하게 지금 쏠려서 가고 있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들이 마냥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전환의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가 뭐냐를 갖다 지금 딱 대놓고 이거가 전환의 포인트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안 보인다라는 게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해가지고 여기 출연하면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현금이 많다. 현금이 더 늘어났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지금도 현금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늘리는 게 그나마 포트에서 갖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좀 올라간 것들 방산주 줄이고 바이오 줄이고 하면서 현금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 역시도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게 우리 국장이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불안하게 되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중이지만 전반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수급은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에서 바닥을 확인해 주느냐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수익률이 2년 연속 적이 마이너스였던 적은 없습니다. 올해 지금 코스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오늘 아마 추세 하단을 좀 깨는 것 같은 느낌이던데 종가의 지수상으로 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장중에는 좀 깨는 느낌이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올해 지금 코스닥이 안 좋다 그러면 내년에는 여태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미세하게나마 플러스로 반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이게 과거 통계가 그랬으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이게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밸류가 너무 싸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고개를 드는 어떤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고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좀 전향적인 어떤 변화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이제 내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올해보단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선에서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테슬라가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 싶긴 한데 국내 산업에는 주가가 좀 반응을 보였던 게 조선, 뭐 방산, 우주항공 정도였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좀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만한 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눈에 딱 띄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뉴 트렌드라고 하는 이제 AI 쪽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강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함부로 우리를 못 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그런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우선 눈에 보이는 건 조선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조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최근에 강한 거는 테슬라의 스페이스X 영향일 것이고 또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지금 방산이면서 우주항공인 주식들이 최근에 강했었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빠지기는 했지만 전력기기 쪽 이쪽은 앞으로 계속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바닥을 확인하면 또 한번 보셔도 되는 것 같고 좀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싶은데 기간 조정은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게 바이오죠. 알테오젠 라이센스업 관련해가지고 주가 한 번 더 급등을 했는데 바이오 쪽은 조정을 좀 받으면 바이오도 역사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만 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 굳이 이제 언급을 하라 하시면은 지난번에 조선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바이오. 그래서 조선과 바이오를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해서 뭐 저기 리포트라든지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셨겠지만 조선업 자체가 장기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27년까지 도쿠가 풀로 다 찼고요. 네. 현재 국내는 28년도 개가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큐보다는 큐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 네. 이 얘기는 캐파 증설이 제한된 상태에서 그 특히 친환경선 쪽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그쪽에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에 의해서 고가 선박을 주로 수주하면서 그게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이익이 나는 그게 첫 스타트가 2분기에 있었고요. 3분기 역시 휴가와 그다음에 명절 거기에 더해가지고 파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는 4분기부터다. 그래서 실적하고 수주가 같이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자가 전화통화에서 조선업 협업 얘기를 네네네. 꺼냈었잖아요. 미국 시장에 지금 조선이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만 글로벌 그 산업에서 1%가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그 진영에서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한국의 조선업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혜를 받을 거다. 그리고 또 고부가 선박에 대한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중국보다는 앞서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초중반 때 그 빅사이클 때 건조했던 선박들이 지금 20년 수령이 네, 됐기 때문에 네. 교체 주기가 지금 사실 25년에서 30년 쓴다고도 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그 환경 규제 이슈하고 맞물려가지고 네, 네, 네. 교체 주기가 지금 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나왔었던 미 해군 MRO 시장. 오늘도 하나오션이 아마 수주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볼륨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제가 언급드렸었지만 현재는 불가능해요. 미 해군 거 군함을 수주하거나 하는 거는. 근데 한미 상호 조달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존스법하고 연방법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굳이 미국 가가지고 조선소 인수 안 하고 조선소 안 세워도 자체적으로 여기서 배를 건조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긴 시계열로 보셔야 된다라는 걸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미 해군의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시기든 존스법이 됐든 연방법이 됐든 개정, 요즘 수정한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네.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은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되게 핫했죠. 핫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24년 한국 바이오는 글로벌 화되는 원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과거 패턴하고 다르게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종근당 등의 플랫폼 기업들이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성과 나온다라는 거. 유한양행이 렉나자 리브리반트 변형으로 FDA 최종 승인이 돼서 판매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번 3분기 실적에서는 좀 판매량이 미미해 가지고 쇼크가 나오기는 했지만 셀트리온의 짐펜트라 같은 경우도 신약으로 승인이 돼서 미국이 지금 판매해서 이제 개시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젠 머크 키트루다 SC뿐만 아니라 요번에 3억 불 라이센스 아웃했던 다이치 상교하고 ADC 계약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돈이 구체적으로 찍힐 그런 그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다 덧붙여가지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쪽 중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중국 바이오 쪽 뭐 생물보안법도 있지만은 중국에서 실제로 임상을 했던 거에 대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반사주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된 상황에서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도 또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 단 제가 아마 바이오를 몇 달 전에 여기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이후로 기간을 보시면 한 한 달 이상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부분에서 언제 재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바이오는 기간 조정을 제 욕심 같으면 조금 더 받았으면 싶은데 받으면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도 해서 요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투자자들 관심 없는 업종 중에 좀 이사님이 최근에 관심 갖고 보신 히든 섹터가 있는지 궁금하고 지난번에 그 라니나 관련된 음식료 업종 말씀 주셨거든요. 그거 관련돼서도 좀 혹시 업데이트 하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역시나
삼양식품 혹시 코멘트 주실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별로 시장에서 관심이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히든 섹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 네네. 다 알려진 거잖아요. 네네. 아, 뭐 트럼프 되고나 트럼프 되고 되자마자 우주 부각돼가지고 폭등해 버렸고, 그다음에 미국이 혼자 못하는 조선, 뭐 중국 견제 새로운 영역인 바이오, 방산, 뭐 이런 것들은 다 됐고, 네. 말씀하셨던 이제 라니냐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또 해리스가 네. 음식료 가격을 갖다가 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음식료 섹터 센티가 안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도 있는데 네네. 요 부분이 일단은 좀 관심을 지금 바로 갖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 라니냐와 관련된 걸 제가 준비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서 네. 이쪽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크포인트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통신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삼양식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양식품은 이거 최근 나온 그 리포트에서 잘라온 건데요. 네. 그 실적 성장의 어떤 속도를 한번 보시면 23년에서 24년도 성장, 물론 아직은 확정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네. 한 약 한 450억 내외 네. 성장을 했거든요. 450억 내외면 30% 성장한 거예요. 매출이요. 네. 엄청 크게 성장한 거죠. 음식료 섹터에서는. 근데 내년에는 지금 성장률 자체를 보시면 한 200억 대 초반이니까 10%대로 떨어집니다. 네. 근데 26년에 보시면 이게 다시 한 저기 350억대로 늘어나면서 10% 후반대로 성장률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도 증설 이슈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은 삼양식품은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시면 PER로 봤을 때도 12배, 14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 가지 요건 체크하셔야 돼요. PBR이 5배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년 기준으로 PBR이 5배인데 만약에 성장률이 정체가 되거나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PBR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역시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목표 주가는 하나증권 리포트지 제 조언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다만 보셔야 될 부분들을 좀 체크해 드리려고 이거를 가져왔는데 여기 언급한 게 지금은 당장의 성장률보다 체계화를 통한 펀더멘탈 개선에 의의를 두어야 된다는 언급을 해놨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삼양식품을 좋게 보면서 제품이 좀 다변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단일 품목 가지고 이게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솔직히 좀 저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 2공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성장세를 밟아 나가긴 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젤리당 PBR이 0.6이고요. 농심이 0.8, 빙그레가 0.9입니다. 1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5배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불닭볶음 끄면 열풍이 일었을 때처럼 막 그 드라마틱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확인하고 움직이고 확인하고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아닐까 그렇겠네요. 싶어요. 네네. 그래서 삼양식품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라니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업데이트죠, 이건. 네. 라니냐는 원래 그 어린 여자아이를 말하는 거래요, 이게. 그리고 엘니뇨는 어린 남자아이, 아기 예수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해수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라니냐냐 엘니뇨를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적도 쪽에 동태평양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0.5도가 낮게 유지가 되면서 5개월 이상 유지가 될 경우에 라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서요. 중국, 중남부 쪽, 인도, 동남아 쪽 이쪽은 우기가 장기화됩니다. 그 대신에 중국 중부, 아르헨티나, 칠레 여기가 어디입니까? 곡창지대죠. 네네네. 이게 가뭄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곡물 가격이 네네. 이제 하드한 쪽에는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니냐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라니냐는 그 전망치가 조금 변했대요. 그래서 이제 잔존 기간이 단기에 그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예요. 변수는 존재하지만 라니냐가 만약에 돌발될 경우에는 옥수수 대두 가격 이런 쪽에 이제 급등을 통해 가지고 돼지 쪽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소매 옥수수 원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그 비료 비료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라니냐가 이상 기온을 유발을 하게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라니냐는 어쨌든 오일 쇼크 기간에도 보면은 오일 쇼크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라니냐 여파도 좀 있었다라는 이게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림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2006년, 2008년 원자재 슈퍼 사이클에도 중국이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역시 라니냐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크게 일어났었다라는 걸 갖다가 두 개의 차트로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음식료 밸류 체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전가력을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딜레마는 있어요. 이제 옛날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는 네. 가격 전가를 갖다 마음대로 못 해요. 물가하고 직결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내수 비중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 인상을 네. 마음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거를 보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가지고 뭐가 있고 이런 거는 이거 지금 그 네. 도표 지금 대신증권 자료를 제가 하나 캡처해 왔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쪽은 이제 체크 포인트는 가격 전가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전가하는데 부담이 없어야 돼요. 네네. 정부의 입김. 이게 좀 줄어들려면 그리고 또 이제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껴버리면은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라면이 잘 팔렸던, 미국에서 잘 팔렸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지금 맥도날드가 5,000원짜리 세트를 출시하면서 미국에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거의 2만 원 돈이었기 때문에. 근데 라면은 쌌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라면에 대한 그 인플레 효과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감안해 보셔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 시장 비중이 높은 것보다는 유리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중독성이 강하거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품목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엘니뇨 쪽에서는 커피와 같은 소프트 품목이 가격 부담을 갖는데 하락기에는 반대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들이 이제 풍작이 나오게 될 것이고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 하나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원재료 가격 올랐으니까 가격 올릴게요 하고 올려놓고 맞아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모르겠는데 되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또 한번 보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매력은 그렇게 못 느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 시점에선 저도 아직까지는 음식료를 적극적으로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님 코스피 코스닥 좀 시총 상위주 중에 좀 특징 있게 보시는 혹시 업종이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국장에서 특징 있게 본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이상하지 않아요? 뭐 상승 종목 수가 300개, 400개 뭐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일단 트럼프 노이즈가 있는 섹터들은 좀 부진하죠. 칩스법 관련해 가지고 뭐 반도체 계속 얻어맞고 있고. 뭐 2차전지 쪽도 사실은 트럼프 당선 확정되고 레드웨이브 나오면서 주가 빠져버렸고 그 관세 이슈 나오니까 또 뭐 현대차 같은 데도 또 얻어맞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국장 시총 상위 쪽에서는 거래소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그래도 견조한 건 바이오, 조선, 우주와 관련돼 있는 방산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볼 수 있겠죠. 보게 되는데 그쪽이 지금 강했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제 포트 주력 세 섹터가 바이오, 조선, 우주인데 바이오하고 우주는 제가 비중을 좀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진입할 우주가 아니라 방산이죠. 정확하게.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저는 조정 좀 나오면은 좀 들어갈 생각은 다시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외에서 지금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관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건데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서 지금 연산으로 팔고 있는 게 한 170만 대? 200만 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조지아 공장 가동되면은 기아차 포함해가지고 연산으로 아마 미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대수가 한 10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노출되고 있는 거는 그 전부가 아니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3분의 1은 아니구나. 뭐 170에서 100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50% 이상은 그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오닉5였나? 가격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올리는 게 그 IRA 요건이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소비자한테 팔 때 더
가격을 올려도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얘기하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과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현대차가 지금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아닙니까? 네. 환율 수혜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대차 이제 잊혀져 버렸는데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그 인도에서 지금 그 IPO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돈 들어오는 거 한 네. 1조 원 내외는 분명히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했었고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시장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GM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가 100%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무튼 네. GM은 지금 요즘 날아가고 네네네. 있고 나머지는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구조조정 말은 그렇지만은 구조조정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어떤 변화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시장에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술적인 어떤 의문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 해소시켜주고 그러면서 빨리 자리를 좀 잡아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어쨌든 뭐 관심 업종이 아니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안정이 돼야지만 시장 자체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현대차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도 진짜 싸더라고. 그리고 지금 GM한테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계속 2등을 찍고 네네네. 있고 판매를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어떤 뭐 결정적인 그런 게 있을까요? 관세 이슈가 이제 먼저 터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실적 관련해 가지고 2분기 피크아웃 얘기들이 있었어요. 2분기가 이제 최고점일 것이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 현대차가 피크아웃이면 나머지는 피크아웃 아니겠느냐. 네네네. 자동차 산업이 뭐 그렇죠. 그게 네네. 그런 거지 무슨 네네. 뭐. 그래서 저는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이 좋다 하더라도 어차피 같이 가는 방향일 것이고 지금 보시면 3분기에 일본 차들 다 어닝 쇼크 났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다 그 뭐 SNS 보시면은 막 고개 숙이고 사죄하는 사람 엄청 많이 돌잖아요. 네네. 상당히 선방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는 현대차가 지금 밸류업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진심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체제만 유지가 돼준다고 그러면 네. 지금 주가 수준이면은 그 본주도 아마 5%가 넘을 거고요. 배당 수익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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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주는 8%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여기에다가 오늘 기사가 하나 났죠. 트럼프 그 관저 관련해서 경호하는데 걔가 로봇 개. 그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개. 네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네. 네. 뉴스화되고 있고 유튜브 같은 데 뒤져보시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네. 그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네. 하나씩 하나씩 동영상이 요즘 가끔 올라와요. 이게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네. 그래도 좀 기대해 보실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쪽은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뭐 우주 항공 조선 뭐 방산처럼 미국도 어떻게 보면 종목이라기보다는 ETF로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산업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저기 ETF 쪽에서는 그 XLI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전반의 산업재 추종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는 이게 수익이 크게 나진 않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꽤 크게 나오기는 했어요. 얘도. 네네. 근데 이제 이건 주로 산업재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인프라 투자 강화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쪽은 괜찮아 보여서 지금 이쪽도 좀 제가 보고 있는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ITA라고 하는 거는 이건 방산 쪽이거든요. 아. 그래프로 보시면 요즘 또 방산이 조정 받았다가 네. 트럼프 오케이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ITA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 쪽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UFO라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왠지 우주항공 우주예요. 우주. 네네. 아 그러니까 이것도 우주도 이름 잘 지었네요, 진짜. 네, 우주죠. 네. 우주도 보시면은 좋네요. 와. 삼각 수렴형 네. 돌파 나와 버렸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아로케이트 이것도 로켓이죠. 우주. 말하자면 우주. 이런 것들은 이렇게 관심에 넣어놓으시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CIBR 이건 보안.
왜냐면 있기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AI 보안 관련해 가지고 최근 뭐 팔란티어 그런 회사들 뭐 팔란티어도 소프트웨어 회사죠. 근데 이제 요건 보안 회사들만 모아 놓은 거. 그다음에 이제 IBB하고 XBI는 이제 바이오 섹터들 모아. 바이오. 아. 그래서 요런 것들은 관심에다가 한번 넣어 놓고 미국장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좀처럼 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업황이라든지 하반기에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또 추가적인 또 다른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차 전지 업황 말씀드리면서 지겹도록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그러니까 댓글 중에 요즘은 댓글 안 보지만 전에 또 내러티브냐 뭐 이런 식으로. 아, 네네네. 아, 근데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바닥을 1차 확인해 가지고 주가가 네네.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결국은 실적 이슈 때문에 네.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려고 들 거다. 네. 근데 그게 직전 저점보다 위에서 끝이 나면은 이건 진바닥이 확인이 되는 건데 그걸 못 지키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은 1차 상승 끝나고 트럼프 노이즈 터지면서 네. 또 실적 관련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들을 하는데 네. 제가 컨퍼런스 콜을 계속 강조해왔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얘기보다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얘기들이 네,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는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한 번 더 충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 했던 내용들을 LG 에너지 솔루션, GM, 네. 테슬라, 에코 그룹 거를 가지고 네, 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네. 4분기 전망에서는 일단 LG 엔솔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재고 조정, 그러니까 전방업체 재고 조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GM은 전기차 공원이 흑자 전환 될 것 같다. 공원 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아니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두 자릿수 출하 증가할 것 같다. 공격적으로 네. 얘기했죠. 근데 에코 그룹은 실적 지원.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 쪽 특히 이제 언급해놨던 거는 사실 포드는 또 부정적으로 네. 했는데 네, 네. 좀 세게 얘기한 것들 위주로 이제 언급을 해놨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25년 전망을 하면 기대하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엔솔은 그 유럽이 CO2 규제 20% 강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판매량이 늘 것 같다. 네, 그런데 네. 경기 침체 여파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중저가형 보급형 제품에 LFP나 미드니켈 등을 이 저가형 솔루션을 제공을 해가지고 저기 상품을 좀 다양화하는 네. 전략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24년도 영업이익은 6,100억 정도 보지만 25년에는 2조 8,700억을 예상하고 있다. 이게 네. 지금 엔솔의 얘기고요. 네. GM 같은 경우는 25년도 공격적 전기차 네. 공원이익 된다. 네. 25년 판매 증가에 따라서 AMPC 증가로 가격 경쟁도 가능하다. 이 얘기는 AMPC 받은 거 그걸 또 할인을 해가지고 시장에다 뿌려가지고 전기차를 갖다 많이 팔겠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굳이 많이 팔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연비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량 이상을 팔아야지 벌금을 안 내잖아요. 네네. 물론 이게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25에서 30% 성장. 근데 테슬라가 24년도 되면서 사실 그 업황 뷰는 테슬라가 정확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장은 하긴 했지만 테슬라가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 올해 저 작년 말에. 네네네. 근데 올해 지금 딱 얘기하는 게 25에서 30% 성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보급형 전기차 출시. 그리고 FSD는 기존 버전 대비해 가지고 운전자 개인 주행 거리를 크게 늘리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내년 2분기나 3분기 중에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FSD를 갖다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래서 26년에 본격으로 상업화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에코 쪽 같은 경우는 BM 판매 증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23년에 팔았었던 판매 물량과 비슷하게 판매 금액이 아닙니다. 판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물량과 비슷하게 이제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양이 늘어난다는 걸 전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년 4분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주로 엔솔, 뭐 에코 쪽이나 이런 쪽을 놓고 말씀드리면 실적은 별로 기대할 거 없을 것 같다. 4분기는. 근데 25년도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여기 이제 버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하고 다른 건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가 작년에는 좀 되게 부정적으로 올해를 예상을 했는데 올해 되게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라는 측면에서 올해와 이제 내년에 대해서 좀 뷰가 달라졌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실만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4680 배터리가 12월부터 양산이 네네. 시작이 되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양산에 성공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성공을 했을 때 어떻게 파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나왔었던 우호적인 내러티브들은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9월 27일부로 이제 미국 301조 관세 인상이 확정이 돼서 27일부터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가 7.5%에서 25% 국산 배터리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 리포트상으로 이제 추정을 해서 보면은 네. 사실 P가 오르고 Q가 오르면은 수익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냐를 놓고 보면은 그냥 딱 보셨을 때 2분기네요. 그냥 딱 봤을 때 다 저희 25년도 2분기부터로 네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터닝하는 시점은 25년 2분기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딜레마인 딜레마는 작년에도 이랬어요. 작년에도 제가 컨퍼런스 콜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랬었어요. 작년 3분기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요번에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배터리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판가 자체를 그만큼 낮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4680 배터리가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엔 이게 주는 효과, 효용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건 이따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게 안정성을 높이게 되고 또 기존의 판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실 실적이 한 번 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4분기에 한 번 실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측면에 어떤 그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랑 앞으로 좀 회복의 가장 2차 전지 업황에 사실은 LG엔솔은 주가 좋거든요. 계속 수주 연속적으로 수주가 나오면서 수주가 정말 LG엔솔을 증명하고 있고 한데 나머지 뭐 포스코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롬 이런 2차 전지 기준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좀 그 주가 회복의 트리거는 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680 배터리 양산 성공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네. 성공할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위험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이게 전고체 배터리 이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2차 전지 현재 위치는 앞서 또 말씀을 드렸었지만 내러티브에 의해서 바닥을 확인을 했고요. 엔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30만 원 초반 전후에서 바닥을 확인했다가 40만 원 중반 근처 갔다가 네네. 다시 됩니다. 엔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주식들도 그렇고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느냐의 대부분은 결국 이번에 이제 실적에 대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실적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걸 갖다 제대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딜레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보니까 오늘 삼성 SDI가 주가가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제 전저점 트라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아쉬운 게 시장 소통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가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이제 유상증자 설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네, 시장에서 네, 네.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것 같다라고 네. 해가지고 네. SDI는 원래 유상증자 그러니까 저기 투자를 할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운용 자금 범위를 벗어나서 투자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벗어나서 과하게 투자하니까 유상증자를 할 것 같아 대규모로. 네.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회사에서. 이건 소통을 해야죠. 진짜 그렇죠. 하게 될 것 같으면 네. 명확하게 뭐 때문에 네네.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지. 맞습니다. 네. 결국은 유상증자 한다는 얘기는 그거 가지고 딴짓 할 거 아니잖아요. 네네. 비트코인 살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럼 결국 가가지고 그렇죠. 네. 공장을 짓겠다는 캐퍼들 있죠. 네네. 그렇다 그러면 수요처가 생겼기 때문에 네네. 하겠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하든지 네네.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 전환 속도가 좀 늦춰질 수도 있겠다 싶으면 비중 조절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네네. 한 방에
증자 금액을 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돈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시장하고 소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증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면 회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네네. 해줄 때는 해줘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답답하잖아요. 네네. 유상증자 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회사는 이런 방구 말도 없고 주가는 네네. 계속 연일 빠지고 있고 네.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거든요. 아, 유상증자 하면 돈 또 넣어야 되고 자금 빨려 넣어야 것이고. 근데 그거를 갖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확실한 수요처를 갖게 될 것이고 어디에랑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이 없으니까 주가가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시장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결국 주가가 좋아야지 회사도 좋아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2차 그 더블 바텀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더 빠지느냐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저점보다 위에서 저점 확인하고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한국 전체적인 그림이 달라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네. 저는 그 여기서 더 빠진다는 쪽보다는 그래도 확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4680 배터리 그다음에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도 자동차 가격을 많이 낮췄다라는 점. 네, 네. 그러면 위험성 떨어지고 가격을 낮추고 효율을 높여주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중저가, 그러니까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된 지 연초에 된 게 아니었잖아요. 연 네. 중반부터 됐었기 네, 때문에 네. 내년에는 더 신차가 많이 나올 그쵸, 텐데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너무 예단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도 좀 보긴 봐야 돼요. IRA를 폐지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개를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우선 IRA 보조금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우리는 지금 폐를 다 보여준 상태잖아요. 다 투자가 들어가 있는 그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트럼프가 나 니들 안 줘 해버리면은 주지 마 하겠어요? 달라고 이제 매달릴 거 아니에요? 로비라도 네, 뭐라도. 네. 그러면 대신 내가 주는 대신에 니네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삭감할 가능성은 네, 네. 그 사람 스타일로 봐서. 왜냐면 네. 그런 쪽에서 보조금을 삭감을 해야지 그 사람이 말하는 공약했었던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할 또 재원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차별적으로 찍어낼 수는 없어요. 채권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네. 연비 규제 완화 이제 있습니다. 연비 규제를 갖다가 완화하는 리스크도 있고요. 미국은요. 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연비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탄소 관련해 가지고 20%를 더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개시하고 맞물려 가지고 유럽 쪽에선 전기차를 더 팔아야 되는 유인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도 중국차에 대해서는 방어벽을 치고 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유럽 쪽에서 좀 찾을 수 있고 부정적인 거는 굳이 찾자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전방 업체들 가운데 테슬라나 GM 쪽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기대감 내지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더블 바텀을 깨고 추가 급락하는 쪽보다는 저는 모양새 자체는 그래도 전저점 위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뉴스를 하나 더 체크해드리면 GM이 그 캔사스 공장을 전기차로 전환을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쉐보레 말리부 생산을 종료하고요. 네. 내년 1월부터는 캐딜락 XTA SUV가 생산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년도 하반기부터 볼트 네네. 이제 과거에 있었다가 단종했었지만 네네. 신모델 생산을 하면서 이쪽이 이제 XT 그 4하고 볼트를 동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제시했고 IRA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워낙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트럼프를 강력 지지한 이제 머스크가 사실 머스크의 테슬라가 주가로 사실 증명을 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신고가 영역에 있고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도 수혜를 볼 거라고 보는데 뭐 대표적으로 LG엔솔이 있겠지만 이사님 보시기에도 LG엔솔이 가장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테슬라의 수혜주가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테슬라 주가 급등은 전 전기차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그거는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율주행.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은 안 돼 있지만 현 시점에선 테슬라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네.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는데 네. 전기차 쪽으로 해서 테슬라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5년도 그 매출 그 판매 대수를 25에서 30% 네네네. 증가를 지금 이제 공언을 했다. 작년하고 다르다는거든요. 작년은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셀업체가 우선 받겠죠. 그리고 셀업체가 우선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현재 원자재 쪽 단가가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조금씩 밀리면서 재고 평가선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도 먼저 턴하는 거는 당연히 엔솔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어찌 됐든 간에 공장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니까 그 경우에도 이제 실적 개선, 특히 그 AMPC 효과는 LG가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그쵸. 없다. 물론 이제 그 트럼프 노이즈가 거기에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거를 뜯어고치고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걸 조정을 하더라도 서로 밀고 당기는 밀당이 있으면서 진행이 될 거니까 지금 일단 현 상황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엔솔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4680 배터리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 특히 거기에 플러스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그 저도 테슬라 앞서도 제가 그 미장에 있는 주식들하고 ETF 할 때 전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한국장이나 미국장이나 뭐 선진화 뭐 이런 개념하고는 별로 좀 거리가 좀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좀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정치 테마주 딱 이러면은 뭐 누구하고 무슨 뭐 어디에서 맞아요, 같이 했대더라, 맞아요. 뭐 사무실이 뭐 어디에 있대더라 이러면서. 좀 약간 잡주처럼 이렇게 움직였던 측면이 있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아예 대놓고 엄청난 그쵸. 돈을 베팅을 했잖아요. 물론 그건 개인 이름으로 베팅을 한 거지 그 테슬라의 법인으로 베팅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후광 효과, 그리고 또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의 성향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뭔가를 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배팅에 대한 부분에 이제 반작용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한 걸로 보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과해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전지 쪽에서 테슬라 향 그러면서 4680 배터리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는 쪽들은 리스트업을 해놓고 한번 관심 가져보실 만하다. 그 앞서는 LG엔솔이랑 에코프로 그룹은 좀 말씀을 주셨고 좀 나머지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뭐 BM 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포스코 퓨처엔 포함해서. 에코프로 BM은 실적이 쇼크가 나왔죠.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88억이 나왔는데 앞서도 잠깐 에코그룹 설명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4분기도 매출은 줄어들 거. 그런데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고 가치는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래서 영업 적자는 줄어들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이고요. 네. 실적은 여전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가외 이슈로 25년 1분기 중에 거래소로 이전하는 걸 완료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이게 워낙에 오래 써먹은 변수이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이게 폭발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같이 맞물리면 전체적인 어떤 선순환의 그림 속에서 이게 붙으면은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만 이것만 가지고는 주가가 뭐 폭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급에는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25년 판매량을 23년 수준으로 예상한다는 건 올해보단 좋아진다. 그럼 바닥에서는 어쨌든 고개를 드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퓨처엠은 에코프로 BM보다는 나은데 그래봤자 도진개진이죠. 영업이익 14억 나왔으니까. 근데 4분기도 뭐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전체 업황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전방업체가 포드가 좀 약간 발을 빼고 있고 현대 쪽하고 많이 이제 결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기차 쪽이 얼마만큼 잘 팔리는지 이걸 이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가 비수기 그러니까 주로 철강 쪽에서 수익이 어쨌든 많이 나니까 비수기이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한 6천억대 초중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 공장 네. 가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아직은 시험 생산일 것 같은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그래도 네. 염호 쪽에서는 어쨌든 리튬에서는 이익이 날 거다라는 네.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과거처럼 뭐 과거에 기대했던 어떤 밸류에이션을 네. 지금 당장 네.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네. 네. 어쨌든 지금 바닥을 좀 잡아가는 구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었죠. 와. 거기다가 또 약간 노이즈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어쨌든 트럼프 이슈가 또 맞물려 있고 네네. 또 트럼프 이슈에 또 관세까지부터 얘기 나오면 또 철강 또 얘기도 나올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시면 되고요. 컨퍼런스 콜을 보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전반을 좀 이제 네네.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양극재는 전방 재고 조정이 계속 될 것 같아서 4분기도 별 의미는 없다. 그런데 25년은 어쨌든 양적으로는 성장할 것 같다. 네. 전구체 쪽은 탈중국에 있어서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저기 에코프로 내에 있는 머트리얼즈 네. 쪽 얘기인데 네, 네. 외부 판매 물량이 이제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25년은 소비자 구매력이 회복이 되고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23년과 비슷한 판매를 기대한다. 긍정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리튬 가격이 $9.8 킬로당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에 추가 평가 충당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했었던 거 정도. 그래서 25년을 기대하지만 전반적인 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다. 이게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바라본 2차 전지 전체 소재의 어떤 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서도 이제 뭐 GM, 엔솔, 뭐 테슬라 네. 뭐 이런 쪽 말씀드렸었지만 저도 이런 추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좀 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지금 LG엔솔이 가장 핫하잖아요. 네. 그나마 핫하다는 게 그 주가에서 좀 답답하긴 그쵸,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핫한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수주가 눈에 보이는 게 확보가 됐다는 거죠. 스페이스X에도 이제 뭐 그 얘기도 네, 나왔었죠. 그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네.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쵸, 기술적으로 그만큼 맞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네. 반면에 사실 좀 안타까운 건 나머지 셀 업체들은 뭐 하고 있냐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 주가 빠져도 네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좀 차별화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하고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맞습니다. 드리면서 엔솔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수주한 것만 르노가 LFP 배터리 5조, 포드 네. 유럽향 관련해가지고 110억 불, 네. 그 다음에 리비안 원통형으로 8조, 네, 8조. 벤츠향으로 7조, 뭐 계속 나오잖아요 네. 지금 벤츠는 북미향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LFP 수주했었죠. 네네. 미드니켈, 그다음에 하이니켈 제품 다양화하고 있고 네. ESS 쪽으로서도 수주했었던 거 하나 큐셀도 했었고요. 이런 쪽으로 계속해가지고 내년에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AMPC가 생산 금액이 아니라 양 기준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공장 가동 본격화가 된다고 그러면 AMPC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그렇겠네. 수 있다. 네. 물론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지금 상황에선 그다음에 이제 낮아지는 원자재 가격은 향후 생산 자체에서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재고평가손이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익이 AMPC 빼면 뭐 적자니 뭐니 예. 하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제로에 수렴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어차피 빠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어느 네. 시점에서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돌아서게 되면서 네. 평가 이익이 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는 밸류를 논할 단계는 아니고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서 AMPC가 줄 경우는 염두에 둬야겠지만 그래도 가장 핫할 수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건다고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를 당장에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그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겠죠. 또 거기에다가 더 많은 또 수주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솔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좀 지난 얘기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리긴 했었지만 JP모건에서 리포트 나왔던 거 보시면 여기서 언급했었던 게 보면은 CATL, SDI, LG 케미칼 네. 이쪽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게 유럽 쪽에 유럽 시장에서 예, 보는데 수주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네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 속해 있는 거 CATL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주가가 별로 그러네. 좋진 않잖아요. 네네. 해외 쪽 시장 자체가 해외 쪽의 증권사들이 지금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모건 스탠리 이것도 좀 오래된 겁니다. 지금 뭐 9월 달에 나온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몇 수천을 갖다가
엘젠솔이나 이런 쪽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CO2 배출 관련해 가지고 20%도 이제 강화시켰잖아요. 네네. 이건 확정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럼 전기차 판매량을 갖다가 여기서는 이제 이건 제가 번역한 거니까 네. 최대 41%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단 한 가지 이것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경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얘기들이 자꾸 네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딜레마긴 하지만 적어도 전기차는 더 팔아야 된다라는 입장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번스타인 쪽에서도 지금 나온 이건 또 다른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그 CATL 그죠? 그다음에 한국의 LG화학, 삼성 SDI 3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네. 나와 있잖아. 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외사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힘들어요. 저도 2차 전지가 저는 포트의 일부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좀 짜증날 때도 좀 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아 물론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근데 네네. 이제 크게 심하게 데미지를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너무 마냥 부정적으로 보실 건 아니다. 다만 한 가지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거는 저는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